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 연구회 연속 세미나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저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희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들어와 계신데요. 저희 국회 그린뉴딜 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우원식 의원님도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이신 윤준병 의원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의원님도 네.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얼굴이 안 보여서 나중에 이제 비디오 켜지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연속 세미나 마지막 날인데요. 공동대표이신 우원식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잘 들리나요? 잘 네, 들려요? 잘 들리는데 비디오는 멈춰져요. 이제 다시 됩니다. 네. 네, 그린뉴딜 연구의 연속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파이로 프로세싱 그리고 그 냉각 고속로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0년 전. 우원식 의원님,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음소거 제거해 주십시오. 예. 왜 그러지? 네, 그린뉴딜 연구의 연속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0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사적으로 엄청난 재앙이면서 원전의 안전신화 또한 무너진 그런 계기였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사고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현장에는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핵연료봉이 천여 개나 남아있고 녹아붙은 핵연료 덩어리는 반출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반경 20km 내 지역의 주민 귀환율은 약 10%에 불과한데 원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사능 오염이 있어서 불거지고 있어서 이것을 아직도 강조하고 있는 원전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원전 업계나 심지어 국내 일부 사람들까지 정말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고 안전설비 보강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전업계는 한국 원전의 안전성이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수원과 안전당국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그 우려를 우리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안전 외에도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죠. 매년 국내 원전 24기에서 700톤가량의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지만 임시 저장 공간은 포화 단계죠. 그래서 최종 처분장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서 성과가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파이로 프로세싱이 성공하면 원자력도 재생에너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다음 세대의 짐을 무겁게 할 뿐이죠. 차세대 원전으로 SMR 역시 모준이 방사능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신속하게 늘리면서 원전 안전도를 실현하는 엄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 EU가 2023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의 무역 질서가 재편될 것이고 우리 산업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좌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경제적 짐이 될 상황이고 제대로 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대응으로 경제 도약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준미 의원님, 네, 간단하게 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판노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입니다. 강의 잘 듣고 있고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께서는 그 굉장히 열심히 현장도 계시고 그리고 이런 토론회에 항상 참여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그런 모범적인 의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그린뉴딜 연구회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마지막인데요. 오늘 내용은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 참, 이렇게 말이 너무 다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말하는 건, 건식 제철이라고 하는 거죠. 원전에서 가동을 하고 나면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는, 주변에 한 1m, 몇 미터 내에 한 17초, 20초 안에 급성 사망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방사선이 나오는 그런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과정, 그런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 원전 핵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플루토늄으로 그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해서 만드는 그 SFR, 소듐 그 고속로라고 얘기하죠. 소듐 패스트 리액터 SFR. 이거를 작은 규모로 SMR처럼 스몰 모듈 리액터로 작은 규모의 원전으로 하는 게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사실 관련 예산들이 좀 깎였었는데 다시 부활을 하고 다시 이 기술이 좀 주목받는 걸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종원 교수님 모시고 발제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장종원 교수님은 지금 일본에 계시고요. 미쓰야마 대학교의 경제학부에 계신데 경제학부에 계시는 교수님이시지만 이 원전 특히나 이 파이로 프로세싱하고 SFR에 대해서 조예가 워낙 깊으셔서 관련 책도 내셨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강정민 박사님 전 원자로 안전위원장이신데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셨고 특히나 이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오늘 좀 간단한 코멘트도 좀 해주시기 위해서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는 오후 5시라고요? 아니, 지금 저녁인가요? 강정민 박사님? 6시 조금 넘었습니다. 아, 6시 좀 넘으셨어요? 이거 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아, 예. 네,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국제 세미나입니다. 네, 우리는 그 인류의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정원 교수님, 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본 마쓰야마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장정욱입니다. 예, 오늘 이 테마는 원래 이 강정민 박사께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전에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버릇이 좀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양 의원께서 17초, 24초 만에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일본에서 재처리를 하고 난 폐기물의 그 고준위 방사성 그 물질 옆에 갔을 때 1m 밖에 떨어져 있을 경우에 24초 만에 죽습니다. 그 사망할 수 있는 방사선을 피폴 당하고요. 원래 사용 후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으면은 아무런 의식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졸도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있는 중추신경이 마비되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뭐 저승을 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뭐 조금씩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양이 좀 많습니다. 원래 이 분야는 다른 테마 같으면은 세 분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제철이 고속노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변환을 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은 최대한 제가 양을 줄여서 모아도 130페이지를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다든지 문제점이 좀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조금 엔천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철이와 고속노라는 책입니다만은 양의위원 사무실 쪽에 그 책이 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책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 그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의원님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뭐 제목은 문제 별 그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 두 가지 문제가 따로따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뭐, 한국의 원자력연구소가 뭐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분리 변환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안정성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분리 변환 이 두 가지입니다. 제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 그리고 문제가 있는 뭐 핵분열 생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물질은 반감기가 긴 물질을 짧게 해서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하겠다. 그것이 이 분리 변환입니다. 제철이 사용 후 핵연료에서 건식 제철이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법이라는 것은 건식 제처리의 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물질을 꺼내겠다. 꺼내어서 그 물질을 소듬 냉각 고속노라는 데서 핵연료로 태우든지 뭐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이것을 다른 핵종으로 바꾼다는 변환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서 P&T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면은 경제성도 친환경성도 다 좋다는 것이 한국에 있는 원자력연구소라든지 일부 신문들이 잘 모르면서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분리 변환 이 용어를 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분리 변환 이것은 제철이고 이것은 고속노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고 재활용을 하니까 경제성도 올라간다. 그리고 고속노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태우면은 그만큼 플루토늄이라든지 이런 물질 다 없어지면서 열이 낮춰지고 그러니까 처분장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다른 물질로 변환을 시키면은 이런 독성, 방사성 독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간이 짧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철이의 한 방법인 습식, 프렉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에서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단독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무기의 원료로서
이용되고 있는데 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이용하면은 다른 마이너 액티나이트라든지 일부의 그 히토리오라는 금속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지분하기 때문에 핵무기의 원료로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해서 무슨 질문이 없으신지요? 우리 강 박사님 문제 없습니까? 예, 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예. 제가 책에서도 글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과학 원자리 연구소라든지 일부 추진파들이 주장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장점이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말인지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 이 발표의 목적입니다. 자, 1번 제철이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두 번째 고속노에서 변화를 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고속노 추진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연료를 제철에서 꺼내어서 태울 때 방법은 이 소듬 냉각뿐만 아니고 이것은 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들은 정식료까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식료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노를 이용해서 연료를 해서 불필요한 마이너 액티나이트라든지 이런 물질을 배난시키는 그런 목적을 전문을 하는 고속노를 만들자. 현재 이것이 현재 대전과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현재 아직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철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 물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 고속노 원자로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가속기를 이용한 원자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실험 단계고 아직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위에 있는 고속노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까지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 원자로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그 배난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1에서 꺼낸 물질을 2에서 태우는 이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추정하는 경제성, 안정성, 핵비확산성 이런 것이 성립이 되는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국내에서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리라든지 변화를 시키면은 소멸된다. 문제가 있는 물질들이 소멸된다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완전히 언어 조작입니다. 이런 말도 번역을 할 때 일본 친구들이 쓰던 말을 그대로 옮겼던 겁니다. 일본에서도 2000년 전까지는 소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치 물건이 문제가 있는 물질이 없어지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었는데요. 일본에서 원자력 학회에서 2000년부터 과학적이 아니라면서 이 소멸이라는 말 대신에 변환이라는 말로 언어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마치 나쁜 물질이 없어지는 것처럼 다른 물질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소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전혀 과학적인 근거 없는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제철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시다시피 사용 후 핵연료는 처리 처분입니다만,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온 것을 어느 정도 냉각을 시키고 나서 지하 저장소에 처분을 하는 방식, 직접 처분 방식이죠.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다 사용,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가 잘 아시는 제철입니다. 이 제철이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위에 있는 습식 그리고 건식이 있습니다. 이 프렉스는 영국이나 일반적인 나라에서 군사용 상용화로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프로티늄 우라늄을 단독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이너 액티나이트라든지 이런 문제의 물질을 별도로 분리하는 더 정밀하게 분리를 하고 있는 또 방법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건식. 건식은 이런 금속의 염을 이용하는 겁니다. 금속과 화학 물질이 되겠습니다만은 염을 이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수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파이로포레식은 건식 제철의 한 가지 뿐인데요. 이것도 건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강냉이 박사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저는 건식 중에서 이 두 가지 분야가 가장 좀 진보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예, 그거는 이제 그 핵연료 종류에 따라서 이제 산화물이나 시발물에 들어간 방식이 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파이로포로시신보다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아, 예, 예, 바이브 패킹이라고 하는 방법 쓰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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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단 제가 전제 조건에서 말씀드린 것은 건식을 이용하는 한국에서 지금 사용하는 건식을 이용한 이 재활용 방식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이 앞에 있는 파이로프로세싱에서 분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친환경성이라든지 이런 주장들이 전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고속노가 상용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상용화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하나도 안 되지만 하나가 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개차가 있습니다. 허용했어요. 말씀. 안돼 이륜차 된대요. 무거워지네. 죄송합니다. 음소거 좀 다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커다란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파이로 프로세싱이든지 일본에서는 프렉스라든지 제철이 방식을 취하더라도 결국은 고준위 방사선 물질이 나오므로 최종 처분장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시민들도 제철이를 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조금 줄어들지 모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최종 처분장이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느 방식을 취하더라도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방식입니다만 이 원리는 한마디로 고온을 이용해서 금속 연료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입니다만은
이 방식을 취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파이로포러시 시행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는 산화물 연료입니다. 산화물 연료인데 이 파이로포러시 시행에서 이용하는 방식은 금속 연료입니다. 이 점도 상당히 그 뭐 좀 특이한 점인데요. 이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화물 연료를 재처리해서 뭐 금속 연료를 만듭니다만은 이 처리하는 과정도 금속 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로프로세싱 방식과 고속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분리 변환을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르곤 연구소에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뭐 좌절되었습니다만은 이런 계획을 84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넣은 재처리 방식이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방식입니다만은 이 고속노 재처리 시설을 같이 붙여서 이런 사용 후 핵연료를 수송한다든지 뭐 테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옆에 있으면서 이 한 부지 내에서 계속 이사 그 재순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아르곤 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재처리 시설에서 이용하는 방식이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자, 금속 연료를 취급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금속 연료는 이런 성질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금속 연료가 환영을 받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 때문에 가스가 많이 생기면서 이 그 연료봉 자체가 부풀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산화물 연료를 이용하게 됩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 일반적인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프레스라는 습식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다른가? 수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그 뭐 특징 중 하나입니다만은 공정이 또 특이합니다. 열이 높은 공정으로서 배치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베인을 이용해서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정에서 사용하는 기계 하나하나의 단계가 끊어집니다. 끊어짐으로 그 장치에서 끄집어낸 물질을 다음 장치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런 크레인을 이용하다든지 바닥에서 다시 이동을 좀 시켜야 됩니다만은 국내에서는 천장에 있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앞에 단계에 있는 물질을 다시 다음 단계로 옮기는 상당히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배치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건물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수분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습식보다 단위당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가 상당히 그 연소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냉각 기간이 짧더라도 이 건식에서는 취급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고속노의 핵연료일 경우에는 습식보다는 이 건식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온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방사능이 높은가? 자기들은 방사능이 높기 때문에 핵 비약성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이런 연수도 높고 이런 일시적인 경우에는 만약에 방사능이 높다 그러면 피폭 리스크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작업원들의. 그리고 이런 공정에서 필요한 물질들의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정 가운데에서 기기의 장치에 부착이라든지 또 없어질 수 있는 이런 그 핵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발견하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좀 질문이 없으신지요? 양희 의원 질문 없습니까? 네, 근데 교수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시간 정도니까 네, 넘어가셔도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죄송합니다만은 그 책을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제철이의 파이로프로시싱은 이런 이 앞에 전처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장치들을 이용합니다. 온도가 상당히 높죠. 전처리라는 것은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이런 공정을 거칩니다만은 이것을 전처리라고 부릅니다. 뭐 여기서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만은 특히 이런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교수님 FP가 뭐의 줄임말이죠? 피슘 프로덕트라고 그 핵분열 생성물입니다. 우리 그 강박사님 내가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이 산분하고 산화, 산화하고 고온산화 이건 바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까? 현재 캐리에서 하는 건 아마 이 전체에서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먼저 디클레딩 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볼록시네이션 들어갑니다. 예, 온도만 예.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예. 피부가 파열 시키는 것이 이 산화 단계보다는 고온 산화 쪽에서 피부 파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고온 산화가 그 다음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뭐 여쭈고 싶어요. 피부관을 파열 시키고 나서 고온 산화를 하는 것인지 고온 산화 자체에서 피부관을 파열 시키는 것인지. 저도 그 기술적인 그 구체적으로 캔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고온 산화를 하려면 그 전에 이제 그 다른 그 세라믹 이외의 부분이 다 없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고온 산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피부관 파열하는 것이 어느 단계였는지 그걸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네. 그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그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일단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산화물 연료입니다. 산화물 연료인데 이 파이로 프로세싱에서는 금속 연료를 대상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산화물 연료를 금속 연료로 바꿔야 됩니다. 현재 캐리가 제가 각 원자력 연구소를 캐리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캐리에서 하고 있는 작업 중에서 실제적인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것은 이 작업뿐입니다. 조금 전에 전처리 단계에서 나온 물질을 이런 철제 바스켓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바스켓에서 이런 용융염 속에 넣어서 전기를 흘리면은
이 있는 산수물이 산소가 이런 철제를 통해서 백금입니다만은 백금을 통해서 나가면서 금속 기호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작업이 환원입니다. 반드시 산화물을 금속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금속으로 바꾸어서 본공정으로 반입을 시킵니다. 자, 여기도 있지만은 이 바뀌는 산화물이 바뀌는 금속으로 바뀌는 한 그 효율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겠죠. 반복을 하든지 이 밑에 여러 가지 그 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다시 정화를 시키게 되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이런 시설에서 지금 하늘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주로 두피계라는 전에 그 캐리에서 제출을 하려고 그러다가 미국이 반대를 못했는데요. 그때 준비했던 시설들입니다. 이런 시설에서 하늘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저도 이 사람들이 캐리가 얼마나 개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7년 7월부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배치당 1kg를 환원시키는 실험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 10일간에 80시간 정도를 사용합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일을 장치를 할 때는 장치에 대해서 열을 가해둬야 되고 이걸 옮기고 다시 핵 안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IA 검사 계량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실제 작업에 10일을 하고 그 다음 단계의 작업을 생각할 때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약 4개월 되겠죠. 한 배치의 작업이 끝나려고 그러면 1kg를 끝내려고 그러면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1년에 3번 하는 거면 최대 3kg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나오는 양을 생각하면 언제 어느 시절에 이것을 다 하는지 저 이해가 좀 안 되고 안 됩니다. 실제 하는 작업보다는 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교수님 지금 예. 시간이 예. 10시 40분인데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사말에 한 20분. 예, 그래, 그래도 30분을 하시려면 좀 속도를 내셔야겠는데요. 방 박사님, 내가 이렇게 좋게 해요. 이 문제를. 이 3번부터가 상당히 막 본격적인 공인이 됩니다만은 금속 연료를 여기서 넣어서 다시 여기서 고온해서 이거를 여기서 안에 있는 물질들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흘러 들어오면은 우라늄이 이쪽에 자석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불리게 되고요. 나머지의 일부의 우라늄 그리고 프로토늄이라든지 일부의 알리히토르 관계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포함됩니다.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을 다시 재활용 하고 이쪽에 있는 플라토늄이라든지 일부의 우라늄 이런 물질들을 다시 정제를 합니다만은 이 물질들을 고속노에 포함시켜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소위 이런 사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물질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우라늄 그리고 프로토늄을 포함한 규륨이라든지 이런 물질 그리고 히토리움 이런 물질이 함께 섞여 있는 이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군분리라고 부릅니다. 군분리 시스템을 하면은 순수한 프로토늄과 달리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것이 국내의 캐리에서 주장하는 핵 비확산성을 증명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프로토늄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물질과 섞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섞여서 나오는 물질들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최대한 분리해서 사용하겠다.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에서는 이 물질들이 계속 사용을 하면은 다른 방사선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화를 시키게 됩니다. 정화시키는 것이 이런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연료를 이용해서 만들 때 이 석영을 해가지고 주물러서 금속재료를 만듭니다. 이 석영에 부어서 그 금속재료를 만듭니다만은 만들 때마다 이 방사능에 오염된 이런 석영의 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이것은 이 정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진미 박사께서 발표하신 내용에서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맞습니까? 이거는 제가 나강에서 찍은 장화목을 썼던 백의 무덤입니다. 자, 현재 추진파 캐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파이로 프로시즌을 이용하면은 이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첫째, 고성노가 상용화되지 않으면은 이 파이로 프로세싱에서 나오는 금속 제조 연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조를 하더라도 아마 힘들 겁니다. 현재 있는 경수로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효율은 이런 문제를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리시킬 때도 100%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을 바뀌는 것도 100%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탁상공론으로서 계산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90몇% 이런 것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에너지 투입이 되는 에너지를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나머지는 거의 다가 제철에서 나오는 우란 238의 이용입니다. 경제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 제철이 비용이 직접 처분하는 것보다 이 정도 비싸다는 것이 일부 같은 경우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계산한 것이 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현재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계속 부풀어집니다. 그 이런 금액 안에도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 것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일본의 비용의 제철의 비용을 간단하게 국내에서 나오는 배출량에 제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 정도 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장정욱 교수님, 예. 그 화면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수치를 정확히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제철이 비용이 3만 2천 톤을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4조 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은 국내에 나오는 배출량에 이것을 뭐 단순히 차별 시켜버리면은 2015년 경우에 처리하는데 약 37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수로죠. 중수로는 안 되니까 안 한다 하더라도 갱수로만 보더라도 약 32조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늘죠. 그리고 최종청 부장 비용을 포함시켜 더 늘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대전 원자력 연구소에서 계획을 했던 것은 이 정도의 금액입니다만은 몬주하고 일본의 몬주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뭐 반 가까이 됩니다만은 금액은 반 이하네요. 이것도 계속 넣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나오는 갱수로 자체의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하더라도 약 30조 원이 넘고 거기에 고속노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포함시키면은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전원자력연구소가 뭐 실질적인 사용 후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모의 연료를 이용해서 실험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드라는 시설입니다만은 이 비용도 국회에서 한번 따져봐야 되면 어느 정도까지 비용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갔는지 이런 시설입니다. 현재 단순히 계산했을 때 뭐 최초의 실험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라고 자기들이 변명을 할지 모릅니다만은 이 금액을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철이 공장 건설비만 보더라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은 공학진 규모로 자원 규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건식은 자금 규모의 시설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모듈식으로. 거의 이 단계가 이 규모가 완성된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을 여러 개 만든다는 것이 이 건식 재처리의 장점입니다. 실험 시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완성된 시설입니다. 규모가. 그런데 외국의 자료입니다만은 건설비도 있습니다만은 옛날부터 건식과 습식을 비교할 때 건설비는 습식이 많이 들립니다. 건식이 적게 들립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차가 없다는 겁니다. 건설비는 습식이 대규모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이 건설비가 크게 들입니다만은 운영하는 비용 자체에는 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운영비는 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격 조정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방사능이 프로토미어라든지 알파선이 강한 경우에는 이 그룹으로 하면 됩니다만 감마선이 강할 경우에는 기기를 이용한 원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가진 균일의 재료를 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체된 폐기물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좌우할 때의 피폭 리스크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네 번째인데요. 이 크립토늄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립톤입니다. 이게 크립톤이죠. 크립톤. 그렇죠. 이것을 네네. 슈퍼맨 영화에 나오는 그 크립톤. 이것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지 필터로서. 이 필터를 반드시 부착을 하게끔 지시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라그가 이거 현재 강연이 봐서 라그에 이제 크립톤 추출 가능한가요? 아, 안 되구나, 안 되구나. 아, 강 박사님. 예, 아, 그냥 방출합니다. 예, 그냥 방출. 그냥 방출하고, 아, 그렇구나. 예. 그냥 방출하고, 일본의 로카시오에서 처음에는 설계 단계에 신청을 할 때는 이 크립톤을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건설할 때는 돈 든다고 이것을 건설, 그, 장치를 했다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자체는 뭐 필터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크립톤은 돈이 많이 든다고 제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고속도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몬주입니다. 고속도로를 개발할 때에는 초기에 갱수로보다는 우라늄이 적다. 당시에는 우라늄이 적다. 그리고 군사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서 갱수로보다는 고속도로를 먼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잠수함 동력으로서는 미국이 하나 예, 러시아가 8개를 만들었다가 다시 폐기를 했습니다. 예, 잠수함에서 예,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격용 잠수함일 경우에는 좀 유효합니다만은 다른 점에서는 별로 그다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갱수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경수로에서 상하는 중성자는 조금 속도가 느리고요. 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릅니다. 감속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고속도로 정식로는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술이 미숙하다. 그리고 태우는 연료보다 새로 생성되는 연료가 더 많다. 그 말도 실험실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일부 단기간 내에서 1.2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용화됐을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비라든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우라늄 자원이 적다고 그랬는데 지금 넘쳐 흐를 정도로 우라늄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낮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정식이 필요 없다. 제철이도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이 없다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불가능하면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독일 다 포기를 하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철에서 나온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꾼다는 이 변환을 내세워서 다시 이 고속도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겁니다. 핵 변환,
마이너 액트나이트라는 물질을 균위라든지 넵튠이라든지 이런 물질을 태워서 항행성을 좋게 하겠다는 것이 이 배난의 중심적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마이너 액티나이트가 이제 액티나이트 계열의 핵분열성 물질들을 마이너 액티나이트 그룹인 거죠? 그룹인데 주로 말하는 것은 아메리슘, 넵튠, 귀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준위 핵폐기물에서 장주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몇만 년 이상 되는 100만 년 단계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마이너 액티나이트 계열의 방수성 물질을 없애는 용으로 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핵분열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다른 물질로 바꾸기 위한 걸로 한다. 단순히 짧은 그 수명의 물질로 핵분열 시키겠다는 것이 MA의 경우에는 우라늄처럼 핵분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대전원자력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고속로가 이거죠. PGSFR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풀 타입으로서 지금 대전원자력구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림입니다만은 소위 그 풀, 일반적 탱크라는 탱크 핵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장치 안에 한 그 탱크 속에 증기 발생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스마트 것처럼 통 속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한꺼번에 넣어두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고속도를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현재 경수로처럼 이 증기 발생기라든지 이런 것이 원자로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루프행이라고 그럽니다. 고속도는 하여튼 건설비가 엄청 비쌉니다. 교수님, 그 빌게이츠의 또 SFR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일본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요? 정식률은 넣은 핵연료보다 나오는 제철에서 나오는 새로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이죠. 1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식률은 새로운 그 연료는 60 내지 70%는 노심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브랭키스라고 우란 238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변에 노심 주변에 장치하는 브랭키스란 연료가 프로튬으로 바뀌면서 정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증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희망사항입니다. 이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네. 예. 자, 현재 우라늄은 풍부합니다. 지금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채굴을 안 하고 정지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수지가 안 많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핵연료가 있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바닷물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98년일 겁니다. 98년도에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라늄이 가격이 $85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바닷물을 에서 끄집어내도 그 경쟁력을 가진다.
얼마당 85달러죠? 예, 그 우라늄 그 단인데 난 뭐라고 뭐 1kg 단위니까 그 MTU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단위당의 비용입니다. 우라늄 그리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바다에서 꺼내는 것보다 재처리해서 하는 게 더 비싸단 아니, 말씀이잖아요. 아니. 우라늄에서 광산에서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그 우라늄 연료의 그 연료 카드라든지 연료 케이크라든지 이런 그래되어 있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천연 우라늄 가격이 85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바닷물에서 끄집어내는 그 비용하고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다에서 끄집어내는 게 재처리해서 하는 것보다 재처리가 아니, 재처리가 아니고 천연 우라늄. 우라늄 재처리를 안 한 상태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막 이건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고속로 자체의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특히 SMR이고 할 경우에는 더 비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MR은 80년도에 나온 이론입니다. 이미 80년도에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때 안 했던 겁니다. 하여튼 건설비가 비쌉니다. 다리당. 그리고 보수 점검 기간이 상당히 길입니다. 그 앞부분 좀 봐주시죠. 건설비? 아닙니다. 그 다음이요. 예. 이것은 그 나트륨 자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냉각제로 쓰는 나트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조유 같은 경우에 핀입니다. 핀 6개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수리하는데 거의 10년이 가까이 걸렸습니다. 핀 6개가 없어졌습니다. 이걸 찾아내고 다시 재가동하는데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앞으로 그 SMR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원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폐로비용. 엄청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리고 안정성이 없습니다. 나트륨은. 화재 폭발합니다. 공기하고 접촉을 하더라도 수분과 반응해서 불꽃이 튀고요. 물과 접촉하면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는 부시 문제 생깁니다. 지금 고성 그 소행로에서도 문제가 그 빌게이츠가 말하는 경우도 이렇습니다. 핵연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몇십 년 쓸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금속연료에는 피복관 속에 금속핀을 넣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도 오래 쓰면은 가스가 차면서 압력이 생깁니다. 압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유별 가스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두더라도 점점 가스가 늘면서 압력이 높아지면은 핵연료 간 자체, 피복관 자체가 터져버리죠. 그거는 사용해결료의 피복관 내에서 핵분열성 물질의 가스가 차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더 가스가 많은가 보죠? 그까지는 어느 게 많은지 그거는 아무래도 사용하고 있는 이쪽이 많지 않을까요? 따라서 그
사용 핵연료보다는 그 빌 게이츠 말하는 고속노에서 올해 몇십 년을 사용한다 할 경우에 이 가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기들은 이 공간이 연료봉 밑에 위에 공간을 두어서 가스를 채워두겠다고 그러지만은 그 가스가 오래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터지, 뭐, 부풀어진다든지, 부풀어지면 또 다른 또, 용융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가스 문제도 신중하게 좀 질문해야 될 겁니다. 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형여우 같은 경우에 이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탱크 속에 있는 검사, 이런 검사. 마이크로폰이니까 카메라 넣을지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의 두께인지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스페이스가 있는지 그 점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제어봉이 어느 정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가? SFR의 고속노에서는 물이 핵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나트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제어봉밖에 없습니다. 이 제어봉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빠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운전 자체에도 제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주로 경수로에서는 이 늦게 나오는 약 7초 정도 보시면 됩니다만은 늦게 나오는 중성자의 숫자를 가지고 원자로 운전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속노에서는 이것이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집니다. 적어지기 때문에 운전 안전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속노는. 그리고 대량의 중성자를 받기 때문에 이 원자로 노심이라든지 이런 금속이 자체가 이 지성천의 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지성천의 온도 같은 문제도 반드시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인지 이 문제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지성천의 온도는 이제 금속이 취약해져가지고 유리처럼 깨질 수 있는 그 온도가 영하 수십 도가 아니라 이제 그 실온으로 높아진다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금속의 철은 마이너스 영하 25도 정도면은 두드리면은 깨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도 이상 될 때 두드리면은 느려지죠. 그런 성격인데요. 이 지성천의 온도라는 것은 금속 속에 있는 구리라는 성분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중성자를 받으면서 구조상의 입자가 다른 쪽으로 빠지면서 구멍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물이 차가운 물이 갑자기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5도가 아니고 그래서 영하가 아니고 영상 뭐 수십도에서 그 부러지는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러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이 지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중성자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금속 자체의 구조에 있는 물질이 다른 쪽으로 튕겨 나가서 구멍이 그 입자의 조직에 구멍이 많이 생기면서 이 지성천의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높아지면은 그만큼 파괴돼요. 노심이 파괴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파들은 고성도에서는 상원에서 뭐 저압이라고 그 상원에서의 압력으로 하고 냉각수가 비등될 수 있는 온도가 882도라서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냉각재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그 확률이 적다고 그럽니다. 그 합니다. 자, 나트륨이 끓어서 점점 없어질 온도까지 300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의 비율이 물의 4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약 60도 정도밖에, 65도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사고 났을 때 65도 올라가는 건 금방입니다. 나트륨이 비등할 수 있는 이런 온도까지 여유가 있던 이 말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런 비율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ECCS라는 비상냉각 노심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압력이 점점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고 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인데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트륨이 기포처럼 생겼어, 기포가 많이 생겼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에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양의 반응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자, 이 분리라고 분리 변환에서 말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용후핵 연료에서 있는 속에 있는 마이너 액트나이터, 프로토늄, 큐륨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의 네트륨이라든지 그리고 장수맹의 그 방사성 핵분열 생성물을 고속도라든지 가속기 구동 및 인기를 이용한 핵 반응을 통해서 짧게 단수맹 또는 방사능을 내지 않는 안정 핵종으로 변환을 시키겠다. 이것이 현재 타이로 고속도를 이용한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자, 핵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핵분열. 안 그러면은 포획을 해서 바꾼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란 238이 하나를 받으면 프로톤이 239가 되듯이 이런 것을 포획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우란 235가 하나를 받아서 핵분열을 하지 않고 그냥 핵 물질로 바뀐 우란 236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포획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핵분열은 받아서 두 가지로 나가면서 중성자로 내면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을 핵분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붕괴. 자, 이들은 두 가지를 이용하면은 이런 300년을 줄인다든지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강현민 박사님 하나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번에 또 한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란 광석을 이 수준의 방사능마다까지 낮추는 것과 우란 천연 우라늄으로 낮추는 과정도 연도 다르죠. 사용 후 핵연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도를 우란 광석과 천연 우라늄의 수준으로 바꿀 때 각각 필요한 기간이 다르죠. 이게 맞습니까? 우람 10만 네. 년, 광석 10만 년, 천연 우라늄 33만 년. 제가 지금 그 다음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네. 국내에서 사람들이 그 원자로 캐리 같은 경우에도 10만 년, 10만 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우라늄 광석을 이해하는 것이 천연 우라늄을 이해하는 것인지 천연 우라늄은 핵연료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물질과 접촉에 있는 우라늄 강석입니다. 이게는 나돈이 있기 때문에 천연 우라늄은 우란 강석보다 방사능이 낮습니다. 이게는 순수한 우라늄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다른 물질도 약 40가지 들어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순수한 물질 낮춤이들은 33만 년, 10만 년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10만 년을 하는 경우가 많네요. 내가 볼 때. 캐리에서는. 예, 교수님 말씀 맞은 게, 교수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캐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좀 헛소리를 많이 하구나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한 핵 분열, 포핵 이런 것으로서 바꾼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나머지는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자, 현재 교수님 5분 내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명을 짧게 하는 핵종을 바꾸겠다. 이런 것은 냉각 후에 지정 처분을 하겠다. 단수명은 그냥 처분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일본하고 한국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지금 캐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면은 뭐 일본에 발표도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현재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소 분리, 원소 분리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종 분리를 해야 됩니다. 핵종 분리를 하려면 네이자까지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상태도 안 되고 이 상태가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현재 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노가 과연 될 것인지 ADS 가속기 구동이 인계료가 가능할 것인지 어느 정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넵튠에 향돼서 분리를 시켜서 이 물질을 갖다가 고속노에서 분리를 그 핵분열을 시켰을 때 이렇게 바뀌면서 방사능을 내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배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리하는 문제도 있고 이 배난율도 문제가 있습니다. 파이로프로시징에서 TRU를 분리하는 또는 장수명 핵분열 생성물을 분리하는 항률 그리고 고속노에서 그것을 태웠을 때 어느 정도 태울 수 있는가 이거 보십시오. 아메리늄 241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은 겨우 이겁니다. 더 심한 사람들은 한 단계 한 자릿수라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태워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몇 불을 태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태우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을 포함시키면 원자로 자체의 제어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속연료라도 균열의 원자로라면 5% 이상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넣었을 때는 원자로의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넣은 것도 겨우 한 분에 높아도 21%, 낮은 사람은 한 자릿수라고 합니다. 몇 분을 태워야 됩니까? 다 태우려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한 번 넣으면 100% 없어지는 것처럼 뻥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다 들어오고 다 100%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 살아 있는 캐리가 고속노를 주장하면서 주로 인용하는 것이 아레곤 연구소에 있었던 장유일이라는 사람을 카이스트가 불러서 그 사람의 이론을 내세우면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쓴 책에서도 높게 봐서 21%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걸 다 태우려면 5분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열이 많습니다. 이건 고속도로에서 또 바뀌지 않습니다.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SFR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워낙에 원자 자체가 큰 거네요. 엄청 큰 거라서 중성자 방출량이 많은가 보죠. 244, 243.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이 어느 정도 차가 나는지. 위에 있습니다만은 강 방출량도 있고 243 차가 이런 용 차가 좀 나네요. 발열량이 굉장히 크네요. 자, 이런 제거량을 태우지만 또 새로운 기술 계속 나옵니다. 안전 연수를 다 있는 이런 이 사람들 이론대로 하더라도 다 태우려면 몇백 년이 걸리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 추정한 뭐 강영민 박사께서 관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만은 추정하는 것이 수백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200년은 걸린다. 이런 물질 중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수맹의 핵분열 생성물입니다. 돈도 들어갑니다만은 고속노에서 이 장수맹 핵분열 생성물은 갱수로가 적합한데 이것을 고속노에 태우려고 그러면은 또 감속 핀이라는 것을 별도로 두어야 됩니다. LLFP가 Long Lived Fission Product죠. 예. 장수명 핵분열성 물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이 핵분열 물질은 열 중성자가 더 변화시키기 좋은 건데 고속을 쓸 경우에는 이 고속을 감속시키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만큼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변화가 어렵습니다. 변화가 어렵고 제가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세슘이 캐리에서는 300년간 보관을 하겠다고 합니다만은 300년간 보관하면은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10배, 102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해서 마치 영향이 없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양이 대량일 경우는 별도입니다. 양이 적을 때는 반감기가 길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은 워낙 대량일 경우에는 반감기가 10배가 되어도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총량 자체가 많으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MA 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MA를 지하에 처분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좀 허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겁니다. MA는 지하에 처분했을 때 그다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MA는 막 용해성이 아닙니다. 용해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지상으로 지하수에 녹아서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MA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허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재밌는 게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슘 135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세슘이란 것은 이런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135, 133, 137. 이 문제가 되는 장수맹의 15%가 있는데 현재 세슘 133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핵분열을 변환을 시켰을 때 오히려 135가 장수맹이 물질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장수맹의 핵종을 단수맹으로 바꾼다. 그것도 일부의 물질에 불과합니다.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기 쉬운 것이 이겁니다.
테크논춤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량 강석 정도에 10만 년 걸릴 것이 모든 것을 분리하면 이 정도까지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이 정도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0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한국에서는 지금 국내에서는 300년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LHC 장수맹 핵종의 핵분열 생성물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마이너 액트나이트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막 녹지 않는 게 녹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크게 지하수에 영향이 크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서서 분리 변화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억지가 좀 심합니다. 이것은 TRU, 우란 예의 프로토늄이라는 것을 다 했었을 때 냉각기간이 이 정도 있으면 천연 우라늄보다 낫습니다. 과연 해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분리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옵니다. 여하튼 간에 국내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입니다. 탁상공리입니다. 면적 축소가 가능한가? 분리 변화를 하면은 면적 축소가 가능한가? 마이너 액트나이트를 사용, 분리 변화를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장수맹 핵분열 생성물의 변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런 폐기물이 늘어납니다. 이런 식의 장기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교수님 이제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네, 11시 반입니다. 자, 사용 후 행렬을 70년 냉각을 한다. 제철이라든지 고순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사용액률을 200년간 냉각하면 이 정도의 처분장을 자연적으로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저장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 제철이 안 하더라도 이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 지금 그 가속로 구동미 인계로라고 합니다만은 MA를 변환시킬 때는 고속로보다는 이 미 인계로가 가속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성능이 좋은 가속기 개발이 좀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한다면은 이 가속기 구동미 인계로 쪽이 조금 안정성이 높고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가속기에서 이런 납 비스무트가 있는 쪽에 두드리면 중순자가 30개 넣으면서 옆에 있는 물질을 변환시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증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속기에 일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장경욱 교수님, 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이거는 국내에서 하는 거는 지금 짜지 기술입니다. KDS 주장하는 건 짜지 기술입니다. 조사하는 그 행렬을 조사
방사능을 조사시켰을 때 렌즈는 능력이 있는가? 이 기술은 러시아 기술입니다. 공동 설계 미국 기술입니다. 프랑스, 일본 이런 기술을 짜주게 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 자랑하고 있죠. 여하튼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도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연구비를 확보하기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회에서 지금 정권 말기에서 여러 가지 뭐 말 같지 않은 사기꾼들이 많이 나와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조금 유명인 인사가 한다면 다 되는 것처럼 냉정한 과학적인 관찰이 없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선전이 너무 강하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좀 면밀한 과학적인 증거에서 반론이 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뭐 저희 모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좀 이상한 분야를 좀 길게 해서 두서없이 설명해서 죄송한데요. 좀 관심이 계신 분은 양의원님 쪽에 부탁을 하면 그 책을 그냥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도 의문이 있을 때는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 발표는 뭐 간단히 이 정도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준욱 교수님,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 내용은 원자력 학회에서 한 하루 정도 걸려서 또는 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세 번 정도 걸쳐서 연속으로 그 학회 세미나를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강정민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신 가장 큰 이유는 맨 마지막에 맺는 말을 대신해서 말씀하신 것에 핵심이 들어있지 않냐. 과학이 정치어가 돼서는 안 된다. 과학은 과학답게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마치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서 현재 있는 원전에서 나온 맹독성 물질인 사용후 해결료 10만 년 또는 뭐 100만 년을 보관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이 사용후 해결료 문제를 마치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로라는 걸 이용해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빌 게이츠라는 어떻게 보면 저명한 어떤 유명인을 통해서 마치 이 문제가 탄소 중립의 해결책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전략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토론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 이런 절절한 목소리에 저는 뭐 그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장정욱 교수님께서 경제학부의 교수님이신데 이런 어려운 내용들 과학적인 그러니까 뭐 재료과학과 핵공학과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아우르는 이런 연구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국민의 정말 피 같은 세금 그 돈으로 쓸 때가 있는데 이런 데다가 쓰면서 연구라면 모르겠지만 그걸 또 상용화한다고 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조 원의 어떻게 보면 국가 돈의 낭비,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로서 이것만은 막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10년 전에 제가 얘기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웬만한 저는 원자력 공학자들보다 더 전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원래 이 내용은 한 3분의 1로 줄여서 2015년도에 현재 캐리에 운장하는 박원숙 박사
하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원자력 연구원 원장이죠. 아, 박원석 박사님. 예. 폐기물 쪽에 그 당시 책임자 하고 세 사람 아, 두 사람과 저하고 세 명이 원자력 학회의 분과 위원회에서 최재안을 논정했던 겁니다. 원자력 과학자들이 모인 학회의 분과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발언했던 건데 아직까지 그 친구들도 납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 건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 네. 그 시간이 예상된 것보다 좀 늘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자료는 저희 제 홈페이지 저희 의원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와 보시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채팅방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따로 세미나를 연속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내용을 쭉 보신 강정민 박사님께서 좀 코멘트를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장 교수님께서 아주 그 포괄적이고 기술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뭐 더 이상 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뭐야 뭐 저보다 더 훨씬 더 세밀하게 다 그 분석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저는 그냥 그 이 이렇게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이나 고속노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언론에서 특히 이제 보수주의하고 이제 경제지 이런 데서 기회만 되면 이제 이 사용 해결료 문제 해결책으로 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노후를 마치 이제 이게 그 마치 꿈의 기술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핵비약산성 모든 게 그 선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과장되거나 거짓된 주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과장되고 거짓됐다고 주장하는 분이 이제 저라든지 우리 장 교수님이라든지 몇 분밖에 없으니까 이게 원자력에서 이제 그 어떤 메이저라는 어떤 그 입장에서 그냥 그 대규모의 그 뭡니까 언론에다가 예산을 풀면서 이제 자기들이 주장을 계속해 오는 거죠. 이게 그 우리 양의원장 의원님께서 이제 이 국회에 계시는 동안에 이 문제만큼은 이제 정말로 제대로 짚으셔가지고 한미 원자력 한미 전 핵주기 공동 연구가 지금 이제 끝나고 이제 그 곧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올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예, 다시 이 그 공동 연구를 계속할 거냐 아니면 이제 이 실증 시설 파이로 고속노 실증 시설을 갖다가 이제 허용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논의할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국회 과학 방송이가 위원장 보니까 허술이만 하고 다니는데. 아유 교수님. 네. 정치꾼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정치꾼들한테 분명히 내가 내 세금 가지고 왜 손해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죠. 네. 아 참. 이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로 이 두 가지가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 해결료의 그 위험성 그리고 지금 사용 해결료 연구처 분장을 전 세계 어디에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핀란드에서 지금 겨우 원전 4개가 있는 핀란드에서 거의 이제 완공에 이르고 있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그 사용 해결료 문제 해결 그리고 또 하나는 탄소 중립 이 두 개의 큰 인류에서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도대체 무엇으로 풀 것이냐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그런 토론이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정치화되거나 또는 이제 마케팅으로 무슨 홍보를 통해서 실제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막 퍼뜨려지고 있으면서 국민의 정말 그런 세금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이제 특정 이익 집단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죠. 지금 원전 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네, 이거는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뭐 미국이라고 다를 건 없고요. 다만 미국은 핵 재처리를 이제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영국까지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구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가지고 실증로 단계에서 상용화까지 한다고 하면서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나요? 없는 것 같은데, 워낙에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혹시 이쪽 분야에 전공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반박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있으면 또 장정욱 교수님은 언제나 환영하시죠? 이런 과학적 토론에 대해서는. 그건 돈안 돼도 사사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과학적 토론, 정치적 토론이 아니라 선동적인 토론이 아니라 과학적 토론은 전문가분들께서는 언제나 환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 연락을 주시면 또 그런 토론의 자리를 제가 다시 한번 만드는 거를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은 장정욱 교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그리고 강정윤 박사님께 너무나 감사한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네. 윤종명 의원님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계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비디오를 꺼놓은 상태라서요. 네. 그런 말씀 그래, 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네.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한마디 원자력 손해배상법이요. 그건 따로 또 말씀하시죠. 그걸 또 이해하려면 한참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또 강정민 박사님께서 원자력 안전위원장 하실 때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셨던 건데 잘안 풀리고 있던 거였죠. 그건 따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건 다음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법이 주고 있는 걸 모르고 그 부분적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더 가와서 하는 말씀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네, 원자력. 법이 주고 있는데 법이 운전 기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자력 손해배상법은 그야말로 장정욱 교수님이 경제학자로서 이 분야에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해오신 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로 자리 한번 만들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면서 오늘 연속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할 텐데요. 왜 갑자기 이런 그 원자력 관련한 핵융합, 핵분열, 그리고 그 SFR, 그러니까 소듐 고속 냉각로까지 하게 된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이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 탄소 중립의 기술로 그동안 연구되어 오던 핵융합과 그리고 소규모 모듈형 원전 그리고 고속 냉각로, 그러니까 나트륨 냉각로죠. 나트륨 냉각 고속로죠. 예. 이것까지 새로운 기술로 마치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인 것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오시고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오셨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연속 세미나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연속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된 것은 과학을 정치화시켜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과학은 과학 그 자체로서의 연구 개발은 필요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 시류에 영합하는 형태로 이렇게 홍보성으로 가서는 실제로 이 분야의 과학자들조차 설 자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도 이제 그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경제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요. 그린 뉴딜 연구에서는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혁이 어떤 게 필요할지를 그 다음 연속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네. 멀리 미국과 일본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인님. 예.